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저는 소개슬가 유예순입니다. 순명한 산세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오늘 행복순 나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리고 현재 수목원은 뭐 쓰레기 매립장인 거 아시죠? 원래. 네. 1987년도부터 1993년도까지 부산 시민의 생활 쓰레기를 버리던 석대 쓰레기 매립장이었습니다. 그게 2009년도 산림청에서 수목원 특화 판정을 받아서 2010년도 설계 공모 받아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 중인데 작년에 임시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작업 차량이 많다뇨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목원은 수목의 유전자 보존과 전시,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그다음에 힐링, 그다음에 치유, 그런 교육 목적도 있습니다. 산림 교육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원하고 개념이 달라서 어떻게 하냐면 개도 데리고 만들고 그다음에 자전거도 타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음식도 먹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물, 항상 여기는 아직까지 형성된 지 얼마 안 돼서 좀 그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운대 수목원에서는 양산도 빌려줍니다. 그래서 빌려와서 나갈 때 꼽아놓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숲 활동하기 전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간단하게 몸풀기 하겠습니다. 풍뎅이가 춤을 춘다. 풍뎅이가 춤을 춘다. 얼씨구나. 뒤집혔나 할 때 이렇게. 이렇게 몸을 마주보고 들어가야 돼. 뒤집어줘야지. 그렇지. 이렇게 씹어. 뒤집어줘야지, 뒤집어. 뒤집어야죠. 이렇게, 그 다음에, 절시구나, 뒤집혔네. 하면 또, 다시, 옳지. 자, 시작. 풍뎅이가 춤을 춘다. 풍뎅이가 춤을 춘다. 얼씨구나 뒤집혔네. 절시구나 뒤집혔네 하면 이렇게 열쇠 할 때는 대문을 열어줍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세요. 그럼 시마고 어머니하고 자고 딱 뒤집어줬지요. 그러면 절시구나 뒤집혔네 하면 선생님은 또 대문 만들어줍니다. 또 들어가세요. 들어가. 마지막으로 같은 방에 전부 돼. 돌아쉬어야지. 돌아야지. 응. 그러면 딱 맞아. 그렇게 가슴끼리 몸풀기 체조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양보전나무 숲이죠. 왜 보전나무냐면 옛날에 우리가 6.25 전쟁을 겪고 먹기가 먹는 게 참 부족한 시절에 얼굴에 버섯이 피잖아요. 버섯. 얼룩얼룩. 근데 나무 숲이가 이렇게 버섯 핀 모양으로 돼서 버섯나무, 양보전나무입니다. 영어로는 플라타나스. 그래서 북한에서는 방울이 크게 열리잖아요. 이게? 그래서 방울나무. 방울 우리 학교 다닐 때 학교 교정에 사토 플라타나스 나무가 한 그릇 있었어요. 그래서 큰 방울이 달립니다. 그래서 그 방울을 가지고 선생님이 말 안 되거든요. 이렇게 똥 하게 됐거든요. 근데 오늘 선생님이 방울을 못 챙겨왔어요. 가을이 아니라서 그냥 그거 지난해에 주운한 거는 그날 또 샷샷이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방울나무, 우리나라에서는 양보전나무, 또 버섯나무. 버섯나무, 양보전나무를 구별하는 거 식물학자들이 구별하고 우리는 그냥 버섯나무, 양보전나무 하면 됩니다. 서양에 들어왔다고 크기가 조금 다르고 이 크기가 다르고 일매 모양이 다르다고 양보전나무, 버섯나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플라타나스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 곤충 모양을 달아요. 여기는 매미 달려있고요. 이런 곤충이지요. 여름 곤충 매미가 달려있고 저기 초록색은 소나무 비단벌레, 또 그 다음에 여기는 무당벌레인데 무당벌레도 종류가 참 많아요. 남색이 무당벌레. 그래서 여기 다 저기 사슴벌레까지 다 달려있지요. 그래서 저쪽에 입구에서 들어오면 여기 곤충 친구들 모형을 만들어놔서 우리 어린 친구들 관찰하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우리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 위에까지 약 30개 소 주제인데 주차장 안내소까지 다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가는 곳은 고사목 등굴연에 가겠습니다.
세상에 민들레가 쫙 깔렸습니다. 근데 이제 애초 작업을 다 하고 이제 늦게 또 이렇게 불러오는 게 있으니까요. 오늘 한번 또 보세요. 그러면 노란 민들레 꽃이 잔디밭에 노랗게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도로는 팽나무입니다. 팽나무, 이 주도로는. 그래서 이거는 어린 나무를 심겨져 있고 저는 큰 나무도 심겨져 있는데 팽나무 요새 드라마에 우영우에 많이 나오지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한테 팽나무를 알리게 된 계기가 돼요. 그래서 이 팽나무입니다. 팽나무는 약간 열매가 열리는데 열매가 익으면 약간 주황색? 노란 주황색이라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팽나무가 세금을 내는 게 있습니다. 세금. 세금을 내면 재산이시 되죠. 부자여야 되지요. 그죠? 우리 친구는 세금 안 내지요. 주민세밖에 안 내지요. 근데 팽나무가 왜 부자냐 하면 옛날부터 병원도 없던 시절은 마을의 나무가, 마을 나무가 하는 그릇 있잖아요. 그죠? 그걸 신목이래 해요. 신목, 동신목. 그래서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서 정월 대보름 날 항상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사 지내려면 뭐 재물이 필요하지요. 그러면 이제 십시일반 사례를 걷어서 그게 일종의 저축 개념이지요. 그죠? 모아서 공동 제사를 마련해서 근데 이제 힘드니까 팽나무한테 제사를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팽나무가 이제 제사에 많지요. 그러면 그 돈 갖고 이제 마을 제사 지낼 때 항상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경북 예천에 가면 금언리 마을에 500년 된 천년기념물 항목건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저 시금을 내려면 황시성을 탄 거는 왜 황시성을 탔냐 하면 꽃이 약간 또 노란 그런 미식으로 핀데 노란 꽃이 완전 노란색이 아니에요. 꽃이 피고 목건 건강한 나무 목건 그저 뿌리가 건강한 나무가 되려서 항목건이란 나무가 우리나라에서 시금을 냅니다. 그래서 수배술가는 이런 나무 이야기 해줍니다. 네, 우리 해운대 수목원의 이 주도로는 팽나무입니다. 팽나무. 네. 그리고 간혹 이렇게 사이사이에 모가나무도 있고 감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재원별로 되어 있어서 이 왼쪽 습지는 생태습지원. 생태습지원에서 여름에는 수석원충 관찰을 계속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가을이라서 수색원충 안 하고 이제 주로 열매놀이로 갑니다. 여기는 이제 고사목 덩굴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고사목 덩굴은 항상 나무 죽은 거를 고사목이라고 그러죠. 우리 친구들 그죠? 그래서 고사목에 능수화를 심어서 근데 능수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꽃이 좀 모양이 다르지요. 미국 능수화입니다. 미국 능수화. 그래서 공생관계. 왜 공생하냐 하면 서로 함께 어울려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덩굴 식물은 있잖아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어요. 누군가를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고사목을 딱 붙잡고 우리 수목원에서 처음에 큰 나무를 심으면 조금 미식할 때 좀 어려움이 많지요. 뿌리를 내려. 그래서 이제 죽은 나무를 심어서 살한 덩굴 식물을 심어서 여기서 고사목 덩굴인데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캐릭터를 많이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죽은 나무지만 살아있는 덩굴은 정원입니다. 사토리가 어디서 왔니? 알아요,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또 들어보세요. 노래도. 소리 나지요, 노래도. 그지요? 노래도 소리 나지요. 그래서 우리 난타놀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하지요, 그죠?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난타놀이가. 왜 뜨깔나무냐 하면 이봐 떨어졌잖아. 여기 쑥 떨어졌지요. 나가 머리엔처럼 머리카락 이리 많다. 그죠? 여기 한번 빠져보세요. 그 안에도 털이는 쏙 빠졌잖아요. 그죠? 집이 다 갔고 그죠? 그리고 이거는 떡갈나무인데 옛날에는 여기 떡을 쌌대요. 그럼 떡을 사면 부패가 안 되었대요. 그래서 떡갈나무예요. 그죠? 물도토리가 어디서 왔나 땀봉잎 곱게 물들 산골짜기에서 왔지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이 노래를 좀 못하지만 그죠? 오늘 가서 이제 찾아보세요. 안녕. 여기. 여기는 또 쉬고 있다. 여기 그늘에서. 아까 전에 저 풀 먹을 거야.
아니 쉬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감이 말렸지요. 감 들렸지요. 맛있겠다. 다몽씨 저기 보세요. 까치가 먹고 반은 다 먹었잖아요, 그죠? 어. 그리고 보면은 여기 모란 꽃이 예쁘게 피는 보이지요. 모란은 꽃중의 꽃이라고 그러죠, 그죠? 자, 우리 또 갑니다. 빠른 걸음으로 좀 가봅시다, 우리. 양하고 눈 많이 놀았다. 그리고 이제 여름에는 성띠 제비나비 관찰을 저기 후방나무 밑에서 많이 하는데 지금은 이제 가을이라 양들이 항상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무릎까지 갑니다. 양들도 시원한 걸 좋아하지, 그죠? 뱀 조심한 뱀이 있습니다, 그죠? 자연에서는. 근데 수목원에서 수풀이 우거진 데 들어가면 위험하니까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간혹 뱀을 본 친구들도 있는데 선생님 아예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를 가을원이라 그럽니다. 저쪽에는 가을원인데 저 맨쪽 뒷길에는 은행나무가 딱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백나무, 그 다음에 미국 풍나무, 그 다음에 중국 단풍나무, 우리나라 단풍나무 이런 게 신기해서 가을 되면 단풍이 예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이 나무에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수행첩백인데 요 나무도 이야기가 있는 나무입니다. 요거 보면 좀 가까이 보세요. 잎이 어떻게 생겼어요? 잎이 약간 핀처럼 생겼죠. 그래서 영어로는 피노커. 그리고 북아메리카에서 원산지입니다. 그렇지. 근데 여기 이야기가 있는 나무예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1936년도 베를린 올림픽 때 송기정 마라톤 선수가 베를린 독일 올림픽에서 1등 했지요. 그래서 부상으로 받은 나무가 이겁니다. 그래서 일장기를 가린 나무입니다. 일장기를 가린 나무.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파일을 하나 담아왔어요. 이렇게. 자, 일장기를 가린 나무. 근데 이 우리 3등도 우리나라 선수예요. 남성용 선수. 근데 남성용 선수가 3등을 해서 부끄러운 게 아니고 나는 일장기를 가릴 수 있는 이 대왕 참나무가 없었어. 그리고 독일에는 원래는 월계수관을 만들어주잖아요, 이제 마라톤 1등 하면. 근데 독일에는 위쪽 지방이라서 월계수 나무가 그 당시에 없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요즘 월계수 나무가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거기도 북쪽이라 없어서 이 대왕 참나무 잎으로 월계관을 만들고 이 나무로 히틀러가 주신 선물. 그 나쁜 사람이 전쟁.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항상 마라톤을 1등을 하면 홍보를 좀 해야 된대요. 세계각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이 배를 타고 다녔는데도 이 나무를, 선물 받은 나무를 잘 한국에 가져와서 양정고등학교 다녔대요. 서울의 양정고등학교. 그 양정고등학교에 돌아와서 이 나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대요. 그때 10월 달에 돌아왔는데 왜냐면 이 나무를 과연 키울 수 있는가. 그 당시 생물 선생님이신 김교신 선생님이 그러면 내가 한번 키워보겠다. 그래서 집에서 잘 키우다가 이제 봄이 되어서 학교에 이식을 해서 지금도 80년대엔 나무가 서울 양정고등학교는 이제 바른도로 학교가 이전하고 송기정 체육공원으로 바뀌어서 그 자리에 송기정 체육공원으로 해서 80년대엔 나무가 서울시 제5호 기념목으로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은 가로수로 공원에 흔하게 이게 대왕 참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도토리가 열립니다. 이것도 도토리가
이쁘게 열립니다. 대왕 참나무입니다. 대왕 참나무입니다. 자, 우리 또. 그래서 친구들도 이제 가면 이야기해 주세요. 다른 친구한테. 오늘 양 친구들하고 같이 갔네. 자, 우리 빠른 걸음으로 갑니다. 오늘 우리 잔디 광장에서 놀이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현대 수목원은 수종이 참 많습니다. 평당 한 그루의 나무가 심겨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목 보존, 유전자 보존도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미래의 우리 세대들한테 아름다운 수목원을 물려줘야 되겠죠. 자, 모가 나무, 모가가 다 떨어졌어요. 모가 나무도 정미과입니다. 그래서 꽃이 참 예쁩니다. 봄에 피면. 꽃이 참 예쁘고 열매도 예쁘지. 모가, 이게 모가입니다. 근데 노랗게 향기도 나고, 그래서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생기고 가해전 망신은 모가가 생긴다는데, 실제로는 모가가 참 예쁜데 향기도 좋고. 그래서 깜짝 놀라는 게 꽃이 예뻐서 놀라고, 그 다음에 향기로서 놀라고, 그 다음에 못생긴데 약용으로도 되고. 약용으로 그렇답니다. 모가가 모기도 좋고. 양똥입니다. 양똥. 저 양똥이라서 언니 아까 밟았는데. 양똥입니다. 저 친구도 마스크를 빨리 오세요. 양똥이어서 저 나 분명히. 저기 키 큰 나무가 중국 단풍나무입니다. 그래서 중국 단풍나무는 색깔은 참 이쁘게 되는데 숲이가 좀 지저분하고 단풍잎도 심으로 해서 이쁘진 않는데 색깔은 참 예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단풍나무가 제일 예쁘죠, 그죠? 그리고 지금 요 주도로는 또 미국 풍나무입니다. 단풍이 좀 떨기 시작하지, 그죠? 아, 또 풀이 가야 되겠네. 풍나무는 뭐라노, 가시도 있고 크게 구멍이 나이고 고산도 치면 싫어 그렇죠? 아, 설거운 그 큰 거는 대왕소나무. 대왕소나무도, 예, 그 우리나라가 아니고 북미입니다. 저기 우리 수목원에 있습니다. 근데 열매가 안 열립니다. 아직까지 어렸어. 그 열매는 부산에 금강공원 식물원에 가면 있습니다. 열매가. 열매가 우리 친구 머리만 합니다. 대왕소나무는. 저기도 예, 크고. 양, 여기 양울입니다. 양울인데 지금 밥 먹어보 다 나갔지, 우리에서. 탔겠지요. 저기 있잖아, 저기 보면 수컷은 저 같이 있지요. 수컷은 저 같이 있지요. 수컷 몇 냥. 저기 보이잖아. 수컷이 수컷 몇 냥. 몇 냥 수컷입니다. 세 마리 있는 거 아니야, 세 마리. 자, 동물원 수컷은 고안이 있고, 그 다음에 암컷은 젖이 있지요, 그죠? 사전은 참 인기 좋습니다. 근데 지금은 꽃이 안 예쁘지요. 불가리 종인가 봐요. 그래서 사전은 세 종류잖아요. 자, 목이 길고 다리도 길지요. 그러면 저 열대지방 사막 지역 아프리카 같은 데는 낙타가 있지요. 낙타. 그래서 낙타 모양과 좀 비슷하게 생겼다고 타자를 따서 세 종자를 따서 타조입니다. 날지는 못하지만 세 종류입니다. 그래서 저기 뒤에 있는 저게 수꽃입니다. 세 종류는 수꽃이 아름답습니다. 저 닭도 수꽃이 예쁘지요. 꽁도 수꽁이 예쁘지요. 그래서 저기 보면 수꽃이 좀 루즈 발랐어요. 짜자잔. 자, 내용물은 뺐습니다. 내용물은 빼고. 자, 이 내용물 빼고. 자, 우리 친구 한번 만져보세요. 매끈매지요? 계란은 약간 까끌한데 얘는 매끈매끈해요. 자, 우리 친구 만져보세요. 저 첫날 날이야. 아, 친구 아니라고? 근데 이거 깨면 안 돼서 선생님이 잡고 있을게. 계란은 약 30대. 그래서 타조알은 옛날부터 고급 요리로 들어왔대요. 고급 요리로. 그리고 고급 요리도 귀한 음식이래요. 그리고
이게 이제 사육사님한테 물어봤는데 내용물이 있을 때는 약 1.4kg에서 1.5kg 무게로 치면 딱 들어봐. 어, 부드럽지? 그리고 이게 어. 괜찮아 이제? 괜찮아. 좋아. 어, 떨어뜨리면 안 돼. 무거워? 안 무거운데. 가벼워? 무거워. 고맙습니다. 인사해. 고맙습니다. 이거 누가 낳았지? 이거 누가 낳았지? 이거 누구 알이라고? 자도요. 자도? 오, 잘했어요. 새끼 새끼 태어나. 아, 새끼 태어나는 거야. 지금은 들가리 부위라고 치면 수컷이 오세요. 발에도 지장 안 했지요? 빨간색. 암컷은 이제 수염이 없습니다. 물도 뿔은 있습니다. 뿔은.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방목을 안 하는 이유가 이거는 나무도 잘 타고요. 섬에 갔다 나면 풀 초토화 된다. 나무 잎도 막 따먹고 그래요. 그래서 저 우리 등대하기 전에는 풀이 없잖아요. 없었을 때는 저 나무 잎 따먹으려고 점프 하고 있습니다. 있지요. 도경용으로 키워서 작은 밤도 열려 있습니다. 나무가 도경용으로 키워서 그렇습니다. 여기 감도 두루길 열려 있지요. 감도 열려 있고 여기다 뽕나무도 도경용으로 키워서 어디가 열리는 뽕나무 도경용으로 키워서 이렇게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이제 나무가 예쁘지요. 제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예. 그렇게 키우면 됩니다. 나무 이럴 때부터 딱 자랄 때 철사를 감아서 저렇게 키웁니다. 정원용으로, 조경용으로. 계단이 아닙니다. 자, 옛날 쓰레기가 이렇게 쌓였을 때 언덕 있을 걸 정원처럼 가든처럼 꾸며서 월 가든입니다. 그래서 봄에 오면 예쁜 꽃들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작약, 그 다음에 이쁜 거 참 많이 해. 지금 여름에는 수국도, 나무 수국도 피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름 보면은 매화꽃, 그 다음에 자두나무꽃. 이게 있잖아요. 자두 색깔이 보이죠? 잎이. 이게 자엽 자두입니다. 자두가 많이 열려 있었는데, 여름에 바람 부는 날이 많았지, 비바람 부는. 그때 다 떨어졌습니다. 자, 여기에 또 등나무. 등나무도 5월에 꽃이 피는데, 열매 보세요, 열매. 열매는 옛날 옷감의 베로도처럼, 벨벳. 털이 동실동실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3학년 친구, 갈등의 요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갈등, 갈대. 등나무, 그 다음 등, 갈은 치. 왜냐하면 이렇게 덩굴 식물은 막 꼬이 올라가지요. 그죠? 그러면 갈등이란 말은 꼬이잖아요, 서로. 서로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이렇게 덩굴 식물이 꼬여가는데, 갈은 칡, 그 다음에 등나무. 그래서 갈등의 요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런 봄에 오면 피는 매화나무, 매실나무라 그러죠. 매화꽃이 지고 나면 매실이 열리잖아요, 그죠? 조금만 더 올라가면 여기 지대가 높아서 부산의 높은 산들이 다 보입니다. 자, 저기 보면 백양산. 저기 백양산. 우리 친구들 다 보세요. 백양산 저기 보이지요, 멀리.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금등산. 고당봉 보이지요? 맨 오른쪽에. 무명바위 보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 볼게요. 저기 여기서 보세요. 저 여기 보면
앞에 탑 하나 있는데 금년산. 앞에 탑 하나 있는데 금년산 뒤에 탑 두 개지요. 저기가 옛날 봉수대에 있던 황룡산입니다. 그리고 요 앞이지요. 저기 장산입니다. 저기 보이는 장산. 예. 그림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림으로 한번 보세요. 자, 상수리 잎 생기 잎 모양과 열매 모양이 다 달라요. 선생님이 잎을 이렇게 코팅해 놓은 것도 있어요. 자, 잎 모양 보고 또 구별하는 법도 있고. 뭐 높이 두고 높이. 자, 하나, 둘, 셋. 발사! 선생님은 너무 멀리 가갖고. 그렇지. 자, 하나, 둘, 셋. 발사! 그니까. 요 안에서. 우와, 신기하게. 자, 자, 자. 처음으로 허브 길입니다. 그 허브의 라벤더. 자, 요거 수담수담 해보세요. 수담. 근데 꽃이 보라색으로 피는데 다 좋습니다. 이게 5, 6월에 피는데, 요거. 쓰담쓰담 하면 향기 좋습니다. 그래서 여름 프로그램에는 향기 주문이 만들기도 했습니다. 요거는 로즈마리. 요거는 좀 향이 좀 강하고, 요거는 좀 향이 순합니다. 그래서 옛날 저기 어디 지중해에서부터 요거를 많이 키웠어. 라벤더 오일을 만들어서 향수에도 하고, 그 다음에 샴푸에도 넣고 그랬습니다. 그죠? 여기 너무 예쁘지요? 자, 꽃무릇입니다. 석산이라고도 그럽니다. 그리고 이 노란 꽃은 금불초. 금불초입니다. 금불초. 너무 예쁘지요? 그래서 이제 비비추가 다 지고, 비비추도 보라색이 비비추인데 그건 다 지고 다시 이제 금불초 피고 지금 이제 꽃무릇이 올라옵니다. 그럼 꽃무릇 이게 또 다 지고 나면 꽃대가 다 사라지고 나면 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또 잎이 겨울을 또 보내다가 또 이제 내년 봄 되면 또 잎이 싹 사라지기 시작하면 여름쯤 되면 사라지고 여름에 또 없다가 이제 어느 날 꽃대가 싹 올라옵니다. 예, 네, 참 신기하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다 장미입니다. 장미 종류인데, 잔디광장을 중심으로 왼쪽은 좀 밝은 색깔의 장미, 오른쪽은 좀 짙은 색의 장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투어놀이, 원래는 투어놀이는 옛날에 양반들만 했대요, 양반들만. 화살을 단지 안에, 좁은 단지 안에 쳐놔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 친구들. 탈랑도 다 칠해가지고 까만 거 하면 되겠네. 어? 탈랑도 다 칠해서 까만 거 위에 안 될까? 참새들이 강아지 풀에 있는 열매 이런 것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거 가잖아요. 강아지 풀 소리 씨앗 많거든요. 여기 보면 강아지 풀에 보면 씨앗이 많아요. 그래 그걸 먹고 이 참새들이 잔디 씨앗도 먹고 땀먹고 강아지 풀 풀. 이게 참새들 먹는다고요? 참새들 많이 짜요. 이거 먹는 중이세요? 참새들은 요게 칠렙수 나무입니다. 네. 근데 봄에 오면 꽃이 참 예쁩니다. 이게 잎이 이렇게 깨져서 칠렙수. 그리고 그 껍질이 요거는 가시가 없어요. 보라색이 산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인데 작살나무입니다. 너무 색깔 예쁘지요? 포도 같다. 포도. 작은 포 너무 예쁘지요? 예예예. 예, 예. 우와. 예. 원숭이 같아요. 네? 아, 원숭이.
있는 노각나무는 꽃이 약간 목련스름 핍니다. 그래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야산에 가면 많습니다. 사진 찍어줘요. 사진 찍어줘요. 잘 안 나와보기는. 예. 오늘 수목원의 행복풍 나들이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